잘 살고 있는 연예인 부부에게 불륜과 관련된 루머가 터진다면 그들의 직업과 이미지에 있어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더더욱이 확실한 증거가 있던 사건이 아니라면 그 의심의 눈초리와 기억이 오래가기 마련이죠. 2년 전 불륜설에 휩싸여 큰 이슈를 낳았던 추자연과 우효광 부부는 동상이몽 300회를 맞아 4년 만에 다시 컴백을 결정했는데 추자연은 우효광이 밉지도 않은지 끝까지 그를 감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자연은 동상이몽 출연을 많이 망설였다고 고백하며 만화길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낸다. 송구스럽게도 재작년에 안 좋은 이슈가 있었다. 남편의 경솔한 행동 하나가 많은 분께 실망을 끼쳐드렸다. 나와 친한 지인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하며 우효광과 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잠시 남편의 무릎에 앉았고 사진은 그 찰나에 찍혔었다. 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뭐라고 변명할 새도 없이 팩트가 됐다. 어쨌든 그 행동을 한 건 맞으니까 팬들에게 제대로 매를 맞으라고 말해줬다. 남의 남편의 불륜 의혹이 단순한 오해라고 공개 변명을 했고 사건 당사자인 우효광 역시 모든 건 악의적인 편집의 결과였으며 직접 해명하고 싶었지만 대중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주리라 여겼고 아내에게 제일 미안하다고 토로했죠. 이날 방송에서 우효광은 아직도 결혼이 좋냐 는 추자현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유행어였던 결혼 좋아로 대답하며 사랑을 과시했는데 대중들은 쉽게 이 부부의 변명에 공감 못하고 2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다시 재조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효광은 총 3번의 불륜 의혹을 자아내며 무리를 계속 빚고 있었는데 가장 화제가 되었던 건 2021년 중국 매체에 의해 보도되었던 영상이었죠. 우효광은 술자리 2호 차 안에서 한 여자의 차량 탑승을 도왔는데 이때 그 여자를 무릎 위에 앉혔고 여자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추자연과 우효광의 말대로 짧은 찰나의 순간이라고 보기엔 그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를 살 만큼 굉장히 길게 무릎 위에 앉아 있었죠. 2021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 말고도 2016년에도 충격적인 사진이 찍혔었는데 우효광은 어느 여성과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우효광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중국인이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하길 우효광은 촬영이 없음에도 종종 이를 핑계로 중국에 머물렀다. 그리고 밝혀진 결과 우효광은 베이징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으며 상대 여성에게 생활비 카드까지 주며 깊은 애정을 계속 드러내었다. 그러다 함께 술을 마신 장면이 현지 파파라치 팀에게 포착됐고 너무나 진한 애정 행각 사진 때문에 궁지에 몰린 우효광은 큰 돈을 써서 입막음에 성공했지만 사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던 사건이었다. 나는 그를 게시해 한동안 중국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자아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루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간대와 상황 묘사가 디테일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총 3번의 불륜설이 터져 나오며 추자연에 대한 우효광의 사랑은 계속 의심받았는데 이혼을 결심해도 모자를 추자연은 신기하게도 지금과 동일한 입장문을 여성을 무릎에 앉힌 2년 전에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해 의문을 자아냈죠. 며칠 전 제 남편의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여성은 저와도 잘 아는 지인들이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했죠. 단순하고 자그마한 실수일지라도 그것은 큰 책임이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저희 부부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2년 전의 입장문은 이번에 컴백했던 동상이몽에서의 변명과 그 누가 봐도 완벽히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흐름이었습니다. 대체 추자연은 무슨 심정으로 우효광의 바람을 해서 모른 척 했던 걸까요? 사실 그녀는 이미 한번 자신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방송에서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비록 국내에서는 묻혔지만 많은 중국인들을 울렸던 고백이었죠.
때문에 우효광의 분류는 국내보다 중국을 더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먼저 있을까 봐 하나의 선입견을 먼저 풀어보고 싶습니다. 추자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효광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 추자연이 망가진 자존심을 참고 끝까지 용서한다는 선입견입니다. 남편이 부자면 바람을 펴도 아내가 용서해준다는 통계도 있듯이 우효광이 돈도 잘 벌고 유명하니까 추자연이 끝까지 용서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추자연과 우효광은 이런 선입견과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추자연은 중국에서 미니 시리즈 1회당 1억 원을 받을 정도로 성공했던 당시에 우효광은 그저 조연급의 무명 배우였고 그것도 아침 드라마의 조연이었습니다. 어쩌다 출연한 유명 드라마에선 솔직히 조연급으로도 취급을 못 받았죠. 그러다 추자연과의 열애설이 터지자 우효광은 중국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의 주인공이 되며 그때부터 여러 작품에 출연했고요. 때문에 능력 좋은 추자연이 우효광의 세 번의 불륜설을 참는다는 게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떤 마음에서 세 번의 불륜 의혹을 참았던 걸까요? 추자현의 중국 생활을 도왔다고 알려진 어느 중국인 A씨와 인터뷰한 중국 기자는 자신의 기사에 추자현이 이혼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폭로했습니다. 중국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자현의 인생 과정은 특별했다. 그녀는 일찌감치 예쁜 외모로 10대 시절부터 배우로 데뷔했으며 당시 중국에서도 인기 있던 카이스트나 명량소녀 드라마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추자연은 예쁜 외모와 연기력 덕분에 영화제에서도 많은 수상을 하며 기대를 모았는데 어째서인지 인기와 비례하지 않게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해왔다고 전해졌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녀는 중국에 진출했고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했던 여배우다. 그녀는 큰 인기를 통해 초청을 받아 중국에 진출했던 다른 한류 스타들과 달리 수 없는 오디션을 보며 바닥부터 시작했고 자신만의 힘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했다. 이 과정은 추자연이 얘기했듯이 먼 이국 땅에서 매일 눈물을 흘렸던 고생이었고 이런 눈물의 성공 스토리가 있기에 우리 중국인들은 그녀를 더더욱 사랑했다. 폐가적 유혹이란 드라마로 시청률 퀸에 등극했던 추자연은 편당 1억 원의 출연료를 기록하며 역대 가장 성공했던 한국 배우이자 중국 배우들이 꼽은 중국어를 가장 잘하는 한국 연예인이었다. 그러다 마라여친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추자연은 우효광과 첫 만남을 시작했는데 우효광은 현재의 바람둥이 이미지와 달리 추자연에 대한 첫 느낌을 이렇게 고백하였다. 아내인 추자연을 처음 봤을 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뻤었다. 그런데 외모보다 더 놀랐던 것은 중국 배우들에게서 볼 수 없던 열정이었다. 그녀는 돈과 인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촬영을 수단으로 생각한 중국 배우들과 달리 항상 감독과 대본에 대한 논의를 장시간 했고 자신의 배역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아마 외모만 인상적이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았을 거다. 내가 사랑하고 또한 존경할 수 있는 여자라고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나는 내 평생의 사랑을 추자연에게 바치기로 심했었다. 이런 우효광의 고백은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으로 꼽히고 있고 다시 생활에 지친 추자연이 옆을 3년이나 묵묵히 기다려줬던 사람뿐이었다. 그 당시 추자연은 전성기를 보내고 있었기에 여배우로서 결혼은 하나도 좋을 게 없었지만 결국 우효광의 끈질긴 구애에 호감이 생겨 결혼했고 방송 중에도 종종 눈물을 흘리며 우효광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해왔다. 이런 러브스토리에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서 큰 관심을 드러냈지만 우효광의 사랑은 짧았고 그는 세 번의 불륜 의혹을 터뜨렸다. 하지만 어째서 추자연은 우효광을 매번 용서하고 이해하는 걸까? 나는 우효광이 추자연의 약점, 즉 약한 심리를 이용했다고 판단되며 추자연, 그녀의 약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첫째는 이혼 가정에 대한 추자현의 엄청난 공포심이다. 그녀는 우리 중국인들을 많이 울게 만든 유명한 에피소드를 갖고 있다. 추자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령의 여인을 도와주다가 끝내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던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녀가 갑작스럽게 울던 배경엔 굉장히 아픈 가정사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추자연은 이혼 과정에서 자라며 모친과의 추억이 없었다고 고백했고 부친은 배다른 자식을 셋이나 낳았으며 자신의 여동생은 익사로 인해 죽었다고 토로했다. 이런 충격 때문에 모친은 어린 추자연을 항상 혼낼 때마다 여동생 대신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상처를 줬다. 또한 아들을 원했던 할머니도 추자연을 항상 모질게 구박했다고 전해진다. 간단하게 말해 그녀는 사랑이 결핍된 상태로 자랐으며 상처로 지독하게 얼룩진 고통스러운 가정사에 괴로워했다. 더욱이 가난해서 도망치고자 중국을 진출을 하며 고생했었기에 남편 우효광이 처음에 보여준 사랑은 그녀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을 것이다. 대개의 가정사로 상처받은 이들은 한번 마음을 열고 신뢰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어떤 짓을 저지르든 끝까지 용서하고 믿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들 바보라고 불릴 만큼 우효광이 끔찍한 부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은 자식을 낳으며 상처를 줬던 부친과 달리 남편 우효광은 아들을 챙기고 있으며 전해지기로는 세계 국어가 능통할 정도로 아들이 똑똑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추자연과 연애할 때는 끝까지 한국말을 안 배웠던 우효광이 아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니 추자연이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추자연은 처음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던 우효광과의 애틋한 추억이 소중할 테고 자신의 아들이 본인처럼 이혼 가정에서 고통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자현의 심리적 약점 때문인 우효광은 세 번의 불륜 의혹을 터뜨렸다. 부디 중국과 한국을 슬프게 하는 네 번의 의혹은 없길 바라며 기사를 마치겠다. 나는 엄청난 기사를 통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